네, 이번 과에서는 인사말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우리 사람 간의 관계에서 뭐 인사말 없이 그냥 뜬금없이 뭐 대화를 시작하는 건 굉장히 결례니까.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아주 스페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인사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스페인에 가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영어의 헬로우에 해당하는 올라입니다. 무조건 올라예요. 뭐 시도 때도 없이 올라하면 뭐100% 맞습니다. 근데 이거 스페인어에서는 이 H가 발음이 안 된다는 거를 아시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올라. 네, 잘하셨습니다. 올라입니다. 올라. 뭐 상대방이 성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나이 들은 사람이건 뭐 어린애건 관계없이 그다음에 뭐 낮이건 밤이건 그냥 올라 하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에 How are you가 있죠? 아, 어떻게 지내니 너? 할때 바로 qué tal입니다. 또는 cómo estás입니다. 또 이걸 붙여서 쓸수 있습니다. Hola, qué tal? 아니면 Hola, cómo estás? 안녕, 어떻게 지내? 이렇게 우리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스페인어도 그냥 올라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깨딸 해도 되고, 올라 깨딸, 또는 올라 꼬마시타스 라고 해도 상대방과의 그 대화의 시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인사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영어에서 fine, thanks, and you? 라고 하죠. 똑같습니다. 아, 그래, muy bien. 매우 잘 지내. I'm very fine. Thanks, gracias. It do, and you? 그죠?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Hola, ¿qué tal? Hola, ¿cómo estás? 라고 질문하면, Muy bien, gracias. It do? 라고 대답하면 아주 퍼펙트한, 페르펙트한 스페인어의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Hola, ¿qué tal? Estoy muy bien, gracias. It do? 그럼 너는? 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뭐, bien. Muy bien.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수차례 반복해도 실제 스페인 사람들 맞닥뜨렸을 때잘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Hola, ¿qué tal? Hola, ¿cómo estás? Muy bien, gracias. ¿Y tú? Muy bien, gracias. 이게 하나의 그 패턴으로 해서 자꾸 반복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어에서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od night 있는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스페인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침 인사로서는 good morning과 똑같습니다. Buenos dias. 다시 한번요. Buenos dias 라고 하면 아침 인사로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good afternoon에 해당되는 것은 Buenas tardes. Buenas tardes 라고 하면 됩니다. 조심할 것은 요거는 부에노스고 요건 부에나스입니다. 요거는 남성이기 때문에 부에노스고 요건 여성이기 때문에 부에나스가 됩니다. 다시 한번 오후 인사 보면은 Buenas tardes 라고 하면 오후 인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밤에 어두워졌을 때 그때도 인사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Good night, 잘 자, 라는 표현이 똑같습니다. Buenas noches 하면 밤에, 깜깜한 밤에 뭐 안녕하세요, 라는 표현이 되고 아니면 누워있는 꼬마한테 Buenas noches 하면 잘 자, 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만났으면 헤어져야 되겠죠? 헤어질 때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Adios 라고 하면 됩니다. Adios 또는 Hasta luego 또는 Hasta mañana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두 개를 붙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Adios, Hasta luego 또는 Adios, Hasta mañana 라고 표현해도 충분히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 스페인어의 가장 간단한 인사말을 배우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